맛있네요. 뭔데? 굉장히 산뜻한 산뜻한 맛인 것 같아. 지금 끝이야?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요리는 미나리 페스토 콜드 파스타입니다. 첫 번째로 이제 미나리 페스토 콜드 파스타에 들어갈 이제 간장 소스 먼저 만들 건데요. 좀 만들어 두셨다가 뭐 다양한 샐러드 요리나 아니면 무침 요리, 뭐 나물 요리에 같이 곁들이셔도 엄청 좋으실 거예요. 처음에 설탕, 간장, 식초, 매실청이고요. 이 네 가지 재료를 다 섞어주시기만 하면 되세요. 설탕을 녹을 때까지 저어서 섞어주시면 되시고요. 통에다가 이제 옮겨놔 주시면 되시고요. 두 번째로 이제 미나리 페스토를 만들어 드릴 건데요. 이제 미나리를 잎을 위주로 사용하고 있어요. 좀 더 이제 향이 진하고 색도 진하게 나오고 그 줄기 같은 경우는 약간 섬유줄기 같은 기가 좀 있어서 좀 끈적이는 느낌이 좀 많을 수 있어서 웬만하면 잎을 위주로 좀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미나리를 먼저 데쳐서 저희는 사용할 건데 이거 생으로 사용하시면 좀 더 향긋하고 프레시한 맛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색깔이 좀 갈변이 빨리 된다든지 보관에 용이하지 않아서 데쳐서 좀 더 진한 색과 좀 보관에 용이하게끔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이제 소금을 좀 넣어주시고요. 미리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얼음물을 이제 미리 준비해 주신 다음에 끓는 물에 미나리를 살짝만 데쳐주세요. 숨이 죽을 정도로만 딱 바로 데쳐주시면 되시고요. 바로 건져볼게요. 잎이 없어서 줄기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잎보다는 조금 더 많이 데쳐주셔야 되죠, 시간을. 바로 차가운 물에 식혀주셔야 좀 선명한 녹색을 좀 더 유지할 수 있어요. 미나리가 이렇게 차갑게 식었으면 수분기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 물기를 꽉 짜주시고요. 이제 블렌더에 갈아야 돼서 갈기 좋은 사이즈로 좀 잘라서 수분기를 좀 더 제거를 할게요. 뭐 집에 뭐 키친타월이나 뭐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최대한 빼주시면 되세요. 물기를 빼두셨으면 블렌더에 이제 갈 재료들을 전부 넣고 이제 갈아주시면 되는데 물기 짜놓았던 이제 미나리를 먼저 넣을게요. 올리브오일 넣어주시고요. 이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 사용했어요. 까나리 액젓인데 약간 한국적인 맛이랑 약간 감칠맛이 조금 더 나실 수 있을 거예요. 잣이 들어가는데 잣은 살짝 한번 구워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. 잣이 뭐 너무 비싸다거나 좀 구하기 힘들다 하시면은 캐슈넛이 잣이랑 좀 향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서 캐슈넛으로 대체해서 사용하셔도 되시고 정 없으시면은 뭐 아몬드나 이런 거 편하신 견과류로 사용하시면 되세요. 바다노 치즈인데 이건 뭐 집에 뭐 피자가루 넣으셔도 되고요. 근데 이제 프레시한 이거 일반 바다노를 갈아서 쓰시는 게 제일 맛은 좋으실 거예요.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늘을 조금 한 톨 정도 넣어가지고 알싸한 맛이랑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잡을 수 있게 마늘 좀 넣을게요. 모든 재료 그냥 넣으시고 이제 블렌더로 갈겠습니다. 최대한 뭐 곱게 갈아주시면 되는데 씹히는 식감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덜 갈으셔도 되세요.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덜 갈려진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섞으신 다음에 한번 더 갈아주시는 게 좋으세요. 왜 버벅댈까요? 네. 다 가신 다음에 이제 맛을 한번 보시고 뭔가 간이나 뭐 치즈 풍미나 이런 거 조금 더 첨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금 더 넣어주시면 되세요. 그 미나리 페스토까지 이제 완성이 되었고 이제 면을 삶아볼게요. 이제 끓는 물에 이제 소금을 넣고 면을 삶아주시면 되는데 저희 매장은 이제 카펠리니 면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뭐 카펠리니 면이 없다 하시면 뭐 소면이나 중면, 그 일반 스파게티 면을 사용하셔도 되시고요. 너무 두꺼운 면만 사용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으세요. 소금을 좀 짭짜름한 정도 파스타에 이제 간이 될 수 있게끔 넣어주시고요. 면은 4분을 삶고 있어요. 이제 저희가 삶자마자 이제 바로 찬물에 식혀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살짝 덜 익히진 않고 거의 완전히 이제 익을 때까지 삶아주시면 되세요. 이제 찬물로 바로 식힐게요. 삶은 걸 바로 찬물에다가 식혀주시면 되시고요. 얼음 있으시면 뭐 얼음으로 최대한 좀 차갑게 해주시면 되세요.
면까지 삶아주셨으면 이제 거의 다 되셨어요. 먼저 아까 만들어 놓은 이제 미나리 페스토를 넣어서 한 3스푼 완전히 가득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파스타 한 1분 정도 기준이거든요. 간장 소스인데 이것도 한 3스푼 정도. 이거는 깎아서 3스푼 정도예요. 이게 들어가면서 약간 산미랑 이제 달달한 맛 이게 추가돼서 좀 더 밸런스 있는 좀 맛이 나거든요. 잘 섞어주시고 아까 삶아놓았던 면을 바로 넣어주시면 되죠. 면이 이제 소스에 잘 버무려지게끔 잘 섞어주시고요. 저도 한 맛을 한번 봐볼게요. 제 입에는 빵인 것 같아요. 이제 바로 담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 접시는 이제 뭐 편하신 거 뭐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되시고요. 그냥 뭐 손으로 해서 이렇게 툭 올려주셔도 되시고 손님을 초대한다거나 해서 좀 이쁘게 모양을 만들고 싶다 하실 때는 면을 좀 그냥 펼치신 다음에 그냥 젓가락으로 한 번에 면을 잡아서 그냥 살살살 말아주시면 이런 식으로 좀 가지런하게 말리게 돼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접시에 올려주시고 남은 소스를 위에 뿌려주시면 되세요. 또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좀 넉넉하게 이제 그 위에 이제 리코타 치즈하고 이제 저희 썬드라이 토마토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가정에서 식품 건조기가 있으시면은 뭐 거기에 이제 소금 설탕만 살짝 해서 좀 이 정도 다 마를 때까지 좀 말려주시면 되시고 아니면은 뭐 마트나 이런 데서 요새 썬드라이 토마토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. 이제 그걸 사용하셔도 되고요. 그리고 저희는 좀 부드럽게 좀 먹기 위해서 리코타 치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리코타 치즈 말고도 뭐 모짜렐라 치즈나 아니면 브라타 치즈 약간 이런 담백한 위에 치즈를 좀 사용해서 같이 드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. 툭툭 그냥 원하시는데 썬드라이 토마토도 중간중간에 아무래도 올리브오일이 좀 많이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약간 느끼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미 있고 약간 달달한 그 포인트가 좀 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허브류를 이제 돈나물이랑 이제 처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처비를 굳이 안 넣으시고 돈나물만 넣으셔도 되시고 그러면 아까 미나리 데치기 전에 뭐 잎을 좀 조그만한 좀 이쁜 잎들을 좀 떼서서 그다음에 여기서 같이 사용하셔도 되세요. 처비까지 올려줄게요. 치즈 풍미를 위해서 약간 마지막으로 바다나 치즈만 조금 뿌려줄게요.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 이게 파스타가 좀 퍽퍽해질 수 있어서 향이 날 정도만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. 미나리 페스토 콜드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. 같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한번 좀 풀어준 다음에 치즈하고 묻혀 먹어. 네. 미나리 향이 향긋하게 딱 느껴지고 그러니까 리코타 치즈의 부드러움이랑 썬드라이 약간 상큼함이랑 감칠맛이 좀 같이 느껴지는데 맛있네요. 어때? 굉장히 산뜻한 산뜻한 맛인 것 같아요. 그게 끝이야? 고소하고 미나리 향이 되게 좋은 것 같아가지고 맛있습니다.